탈탈 끓는 물에 버섯을 일단 투입합니다. 그리고 우리 집에 12년 된 보살 삶는 작대기, 외삼촌이 만들어준 12년 된 작대기. 어른들은 소주 끓일 때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. 저어주고 국물에 담아서 뚜껑을 덮어줍니다. 뜨거워라. 눌렀을 때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직. 그리고 안에 이 섬유질이 다 익지 않으면 눌렀을 때 눌러지지가 않습니다. 익었나요? 아직 좀 덜 익었습니다. 한 3분 정도. 아까 누르실 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떤 느낌 때문에 덜 익었다고 생각하시나요? 이게 누르면 이 섬유질이 있기 때문에 섬유질이 부드러워지면 눌렀을 때 아무런 저항감 없이 딱 눌러지는데, 제가 눌렀을 때 뭔가 걸리는 느낌이 있으면 섬유질이 덜 익었다는 뜻이거든요. 그러면 조금 더 삶아야 됩니다. 몰랑할 때까지 삶으면 되는 건가요? 이것도 너무 몰랑할 때까지 삶으면 이걸 말려가지고 다시 삶을 때 이제 어른들 표현으로 죽이 된다고 하죠. 이렇게 라면 퍼진 것처럼 뚝뚝 끊어지고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삶아도 안 됩니다. 이게 적당한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.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하기 힘든데, 이거는 뭐 이렇게 많이 해보면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라고 할 수 있죠. 아주 잘 익었습니다. 이거 눌렀을 때 이 섬유질이 잘 익으면 이게 약간 으깨지면서 결대로 찢어지거든요. 이렇게 빨리 건져서 12년 된 나무 작대기를 이용해서 참샘 삼방 자랑, 참샘 삼방 시그니처, 참샘 학국에 도사리를 급냉시켜줍니다. 왜 급냉시키냐? 도사리가 이게 같이 붙어 있으면 이 열기가 대단해서 푹 삶아서 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한번 세척을 해주고 이게 이렇게 아까 설명했듯이 좀 식어가지고 제가 잘 만질 수 있는데 누르면 이렇게 섬유질대로 딱 이렇게 찢어지면서 자세히 찢어지면서 이렇게 딱 으깨집니다. 이렇게 삶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청정지리산 자연수로 세척을 해줍니다.